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작방의 세이카입니다. 박스가 꽤나 크죠? 책을 샀는데, 오늘은 낚였다고 해야 되나? 의도한 대로 흘러갔다고 해야 되나? 여튼, 그런 내용입니다. 새 책이 거의 없어요. 새로 나온 책이 없다는 거죠. 신간이. 책 꽤 많이 샀는데, 일단은 사은품부터 볼게요. 사은품이 미피 여행 가방이에요. 그 뭐지? 보스턴백. 이거는 뭐 제가 여행 갈 때 언제 한번 써보죠. 뭐. 넘어가고. 얼마 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그 리제로 책을 받은 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모자른 거를 전부 다 샀었거든요. 한두 권이 아니네. 이게 다 리제로에 지금 이게 뭐 1부, 2부, 3부까지 있고 지금 1부 1, 2권인가 제가 받았거든요. 이거를 어디에 써 있는 거야? 2장, 3장, 2장. 2장 5권, 2권, 이게 2장 1권, 2권, 3장, 얘가 2장 3권, 3장, 2장, 이렇게가, 잠깐, 3장. 이제 순서대로 했다. 1장 1, 2권은 저번에 선물로 받았고, 2장 1, 2, 3, 4, 5, 3장 1, 2, 3, 4, 5, 6. 꽤 많이 샀죠. 이걸로써 리제로도 현재까지 출시된 건 다 모았네요. 그 애니메이션을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. 다행인데, 이 세계물 중에서 요즘에는 너무 양산화되게 좀 그렇지만은,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.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되는 건 있긴 있었지만, 하여튼, 나쁜 것도 있었고, 좋은 것도 있었는데, 최소한 얘는 이슈라도 됐죠. 그 램이라든지 이 램. 어머나. 오, 램은 아직도 인기가 많죠. 그리고 그 뭐야, 이세계 콰르텟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, 리제로 극장판도 나왔고, 이게 2개가 나온다고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. 극장판이라고 해야 되나, OVA라고 해야 되나. 봤는데, 너무 허무하더라고요. 그 극장판은. 내용이. 원래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, 극장판이라는 게, 그냥 OVA랑 다를 게 없어요. 그냥, 그 원래 TV파에서 2, 3화에 걸쳐서 일어나고 해결되는 그 사건들을, 그냥 극장판 하나에 때려박는 그런, 근데 원래 극장판이 그렇죠. 그렇긴 한데 좀 그래요. 뜯을 게 많으니까 뭐가 계속 나오네. 참고로 애니메이션은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, 극장판은 크게 기대 안 하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전 너무 기대를 했거든요. 아, 넷플릭스에 얼마 전까지 이거 있어갖고 다시 볼라 했더니 넷플릭스에서는 내렸더라고요. 귀찮게. 넷플릭스에 있는 게 편한데. 아유. 다 뜯었다. 아, 뜯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네. 그래서 2장과 3장을 다 구매했고요. 어디 보자. 기간
기간토마키아. 이게 그 베르세르크 작가죠. 켄타로, 미우라 선생님, 미우라 켄타로. 베르세르크 작가가 쉬면서 쉬려고, 힘드니까 베르세르크 그린 게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그린 거예요. 쉬려고 그린 작품인데 이 정도면은 참 다른 만화가들은 각성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하이스코어걸 6권입니다. 하이스코어걸은 2기가 나온다고 하죠. 2기가 지금 방영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2기가 나온다고 하죠. 그림체는 크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용과 재미가 보장된 책입니다. 이렇게 했어요. 지금 그 뭐지? 예매해둔 게 윤여정기 뭐 이세계 윤여정기 식당이라든지 예매해둔 게좀 있어요. 지금 예매래 그 예약해둔 게 이번 달 아마 월말에 지를 것 같은데 외도연으로도 했고 그 사이코패스가 상학원으로 아마 이게 소설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월말에.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일단 예약을 해뒀고 월말까지 또 한번 한대 모아서 또 해야겠죠. 아우 책 너무 많이 질렀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2월 12일 날 소닉이 개봉한다고 하죠. 그 전에 아마 그 다른 영화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저의 이번 연도 첫 영화는 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일단 다 건너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세이카빠인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.